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취업한 첫날부터 퇴사를 준비해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의 명언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요. 뭔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얘기를 또 듣고 나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꼭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일단 취업, 이제 상담사로서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학위고 두 번째는 자격증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위라고 하면 이제 대학원 졸업, 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 졸업을 말하고 자격증이라고 하면 국가 자격증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2급.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격증은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 혹은 이제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2급, 요둘 중에 하나. 그래서 꼭두 개의 자격증과 학위를 갖고 있어야, 취업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상담사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은 상담사라는 게 이제 전문직이고, 이제 결국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상담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성은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학위랑 자격증,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최소한만 갖췄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내가 상담사로서의 최소한은 갖췄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력. 경력이죠. 경력이라면 이제 페이잡, 돈을 받으면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제, 경력들, 이력들을 쌓는 거겠죠. 자, 저는 경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란 건 이제 최소한만 갖췄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취업이란 건 결국 뭐냐? 본격적인 성장 기회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이라는 건 내가 상담사로서 모든 거를 갖춘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뭘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 상담 역량이란 건 전문 지식과 경험의 곱셈. 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곱셈이란 거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이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역량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두 개의 곱셈으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럼 이제 결국 전문 지식이란 건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신다면 경험이란 거는 결국은 경력을 쌓으면서 상담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특히나 이제 페이자 으로 일할 때더 극대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갖추는 과정 자체가 이제 상담 역량이 높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왜? 경험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경험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론 과정 중에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내가 취업, 일을 시작하면서 페이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대학원 과정이나 자격증 준비뿐만 아니라 상담사로서의 일에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 상담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다만, 대학원 과정과 자격증 준비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지식을 쌓는데 좀더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그 다음에 상담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은 이제 경험을 쌓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부분이 할애되는 거지 전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졸업과 자격증 과정 자체도 결국은 이제 경험적인 측면이 쌓이는 것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상담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도 계속해서 전문 지식을 쌓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게 둘 다가 다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대학원을 입학하는 것,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거의 목표처럼 가요. 마치 졸업과 자격증 취득이 목표고 취업이 목표인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하면 마치 뭔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첫 취업에 성공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덜 신경 쓰게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첫 취업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높이는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졸업과 자격증 취득과 취업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졸업만 해야지, 내가 자격증 취득해야지만 목표로 삼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과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얘기 핵심은 뭐예요? 취업한 첫날부터 퇴사를 준비하라. 이 말은 사실 상담 역량을 끊임없이 키워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시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상담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자, 근데 이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돈을 벌면서 성장의 기회를 갖는 거거든. 이렇게 관점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센터 운영이나 프리랜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의 스타일상, 뭐, 풀타임 잡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풀타임 잡이 좋아. 그러면 이제, 대학 상담센터에서나, 혹은 이제, 기업 내 상담센터, 서울권, 요런 곳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서울권 대학 중에서 상담심리사 1급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기관도 사실은 풀타임 잡이지만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페이가 제법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밀집한 요런 데 기업 상담센터는 페이가 안정적으로 높아요. 제가 뭐 단원에서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4, 5천 이상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인 부수입도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또 기관들이다 보니까 나의 역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프리랜서를 하거나, 뭐, 센터를 차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을 원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답이 나오겠죠. 네, 당연히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필요로 한데, 결국 전문성이라는 건, 단순히 대학원 단에서 공부해서 몇년 차, 몇년 동안 이제 자격증 따고, 그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계속 끊임없이 채워가면서 성장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10년 차, 20년 차 상담사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얘기, 퇴사를 준비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란 거예요? 상담 역량을 계속 끊임없이 키워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취업에 성공하는 순간, 그때부터가 뭐라고요?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담사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계속 노력하시는 그런 상담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고민하는 광박TV였습니다.